올 상반기 경북 지역의 화재 건수는 늘었지만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줄었습니다. 올 상반기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1,52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3.5% 늘었지만은 인명피해는 90명으로 지난해보다 25% 줄었고 재산피해는 350억 원으로 9% 감소했습니다. 한편 음식점 화재는 지난해보다 12.3% 줄었지만은 음식물 조리로 인한 주택 화재는 2배 이상 늘어나 코로나19 사태로 변화한 생활 방식이 화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